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응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4년 국립 중앙박물관에 선보이는 이색 러너쇼 공중박의 사랑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여름이 참 무더웠는데 갑자기 가을 느끼기 전에 또 겨울이 훌쩍 찾아온 것처럼 오늘은 가슴이 쌀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찾아주셨을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코스프레 러네이쇼가 준비를 하는데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상처가 앉아주시고 지금 처음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무팀의 참여자가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요. 사실 오늘 엿보고 오니까 아주 멋지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오늘 본선 경기에 앞서서 사실 예선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또 30팀이 넘는 아주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20분 오셔봤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18분 정도 올라온 오늘 본선의 진출자들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서 함께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색적인 분들의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국제적인 살아있다 본선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1부와 2부로 나눠줄 텐데요, 1부에서는 10팀, 2부에서 10팀 그리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막에 1번 참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참가번호 1번 조서엔 작품명의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Thank you.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색적인 코스프레
해주시고요. 오늘 단 하루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들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추억을 함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 북중방의 스마이카 1차 오메이가 뜨거운 호흡 속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차 오메이도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쾌한 코스프레가 나오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2차에 앞서서 우리 2차에 시카평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시카평을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2차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카평 총 아주 유명한 분으로 다섯 분 모셔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저 가운데 계신 이기용 시카평께 2차를 보고 난 후에 시카평을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타를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었고,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면서, 이 대회 자체가 좀 시타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국립공원 박물관이 더 많은 청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강신영 시사위원님께도 시사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준비해주신 코스튬의 디테일이요. 참가자 분들의 인기가 상당히 뛰어나서 크게 감동을 받았고요. 열심히 준비해주신 참가자 분들 모두 앞으로도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참가자 분들도 이분에게 찬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번에는 박규민 시사위원님께도 시사평 한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상은 대피가 커도 대답도 많고 또 시민분들도 많이 계셔서 떨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매색 하지 않고 전신감 이뤄주셔서 그 점을 큰 박수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유산을 골라주신 점 그리고 그건 청년단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유산을 만들고 퍼포먼스까지 해주신 분 굉장히 유산 듣고 왔습니다. 이부도 재밌게 지켜보고 공정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도가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에 정말 놀랐어요. 특히 정말 그 심사 위원표를 봤을 때는 심사 점수표 봤을 때는 이 정도 퀄이 나올까 했는데 나오셔서 그 연기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놀랬고 그 다음에 참가자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지 모를 정도로 정말 순수함부터 그 정말 기특한 부분들까지 다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특별히 또 메시지로 스케치북 메시지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놀랬고 그 의미가 좀 많이 전달해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늘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김원별 시사위원님께도 시사평 한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유물 코스프레를 어떻게 풀어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다들 각자의 개성에 맞게 잘 풀어내주신 것 같고요. 또 대회 취지에 맞게 의상부터 퍼포먼스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오시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2부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의 모든 시사평을 간단하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요, 2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부에서도 총 10팀의 참가자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참가자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등장을 하실 때마다 지금도 같은 호흡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차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부의 첫 순서인 참가번호 12번 준영님의 작품명 로마 기사입니다.
꺼집니다. 16번 후성권님의 그리스 조각상입니다.
맡기고 싶은 사람의 나전칠 모란덕불 문의 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차영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좀 독특한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좀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상을 연기하기 위해서 속세를 벗어두고 이제 머리를 깎고 불상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마 저만이라 생각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만을 위해서 혹시 머리를 밀게 되신 건가요? 네, 당연하죠. 오,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라고. 다 여러분이 이 무대를 위해서 머리까지 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내가 아니 봄이다 팀인데요. 1월 5분부터 누가 말씀 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내가 아니 봄이다 팀입니다. 1월 5분도는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유물로 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선정하게 됐고요. 1월 5분도는 운명 5회의 조화로, 운명 5회의 조화로 국가적인 어떤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저 궁금하게 직접 그리신 것인지 혹은 인쇄물인지 지금 팔도 뭔가 칠을 했거든요. 좀 궁금하게 팔을 움직이는 이 제스처의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런 로봇에 포함된 식장면 중에서 물을 형상화한 것인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흰색과 파란색을 번갈아 칠해서 여기 봐주시면 이렇게 흰색과 파란색의 물을 형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움직임으로 물의 어떤 활기차함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승연편의 기본고죠. 네, 어떻게 준비하셨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고를 이름 여행을 연기한 승연편의 겁니다. 최근에 여행을 가다가 남성의 기분을 느꼈는데 정시관에서도 기본으로 있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앞에 딱 망꽃을 입히고 마시죠. 그게 되죠. 아,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여행을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혜랑님의 건이 4306 동자사. 이거에 대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포인트로 잡아서 연출을 했고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여배우님의 중국식 악기 연출의 인물 도요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작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악기 도용하고 있는 코스를 한 여담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악기 도용은 중국 제가 이 코스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요즘 송사 문학에 좀 좋아해가지고 이청조 시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청조 시인에 관련된 건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양절이기도 하니까 그럼 잔치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무의를 좀 악기를 동원 연주긴 하지만 토기상을 보면 춤을 추고 있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러브웨이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품에 대한 생각들로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는 우리 이유빈님의 경청사진 10층 석탑인데요. 사실 우리 스케치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좀 인상 깊었다라는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스케치북 내용을 한번 더 전해드리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348년 대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907년 일본으로 납치되고 말았어요. 고생 끝에 1960년 동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몸이 대리암이라 염산, 그러니까 산성비와 만나서 녹아서 보존을 위해 해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힘찬 박수 소리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조립을 하시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덕분에 저는 100년 만에 국립 중앙석탑 1층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복을 나눠드리고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경청사진 10층 석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아이디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이걸 다 직접 만드시는지 요거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복희의 여왕에게 몸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캐릭터가 맞을까요? 그려진 영지문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귀한 시간을 귀한 분들과 좋은 시간 모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분째 뵀던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작품 소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는 2부 분들 만나볼 텐데요. 우리 2부 분들은 한 발짝씩 좀 뒤로 서서 대기해 주시면요. 우리 2부 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김영미, 12번 이유진님, 13번 이인환님, 14번 송민근님, 15번 전민경님, 16번 고성원님, 17번 정성희님, 18번 강아지 만지고 싶은 사람님, 19번 의료차차 시민분들님, 20번 장모님. 자, 요렇게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영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준영님. 네, 준영님. 네, 좋아요. 준영님. 자, 유진님. 유진님. 우리 앞으로 좀 잘 보이실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앞으로 오실게요. 좋아요. 자, 미나님. 민근님. 민경님. 네, 좋아요. 성건님. 자, 송인님. 강아지 만들고 싶은 사람님. 은하자 씨는 이분들. 자, 자원분까지 여러분들. 코스프레 행사 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골랐고요. 그냥 풍선 만들 수 있어서 칼 쓰는 것 중에 골랐습니다. 풍선 만들 수 있는 칼 쓰는 수 있는 것 중에 골라봤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서기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옆에다가 시까지 쓰셨거든요. 그래서 시 내용도 자기 자신에 대한 애고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좀 괜찮겠다. 지금 있으니까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요. 개성 남대원장의 7층 석탑인데요. 사실 가장 우리 좀 함성이 컸어요. 오늘 이런 반응 기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대했습니다. 전 탑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거 만드시면서 좀 에피소드 간단하게 하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가면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들과 함께 항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 뭐 수업 끝나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뒤집어 써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애취가 다 살아오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그리스 조각상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 조각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 있을까요? 알고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구춘박이 살아있다라는 컨셉에 맞게 이제 제가 입은 의상 자체가 이제 고대 그리스 의회의 이제 의회장 컨셉으로 이제 시간여행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조금 더 권력이 좀 많이 포함을 했었고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무술을 좋아한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실제로 그려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카츠냐 준비해 주셨어요. 카츠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평범한 공대생 정송이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코스프레는 호피족의 속옷인 카츠냐 조각상으로 자연에 관련된 조각상입니다. 제가 종종 이 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이 작품을 이미 제 발길을 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싸리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싸리 한번 해봤다. 자, 이번에는요. 나전체 모랑덕불 무늬 창자예요. 근데 저희 시술 부분은 거의 여신, 요정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본인이 손수 만드신 것인지, 그리고 이걸 고르게 된 이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만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 의상은 베이스가 되는 드레스는 저기 빨간 여신님이 만들어주셨고 장식이랑 가발 같은 거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원래 용어는 나정책이 상자거든요. 네, 상자 모양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자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떤 모습일지 의인화해서 준비해봤어요. 뭔지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나전승이에요 라고 말하면 나전승이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 이색 패션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유하는 해석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우리 씨름 한번 아까 했어요. 그쵸? 다른 풍속 부첩 속에 씨름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거 고르게 된 이유 궁금해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팀명 이름은 우람차차 사용꾼이고요. 저희가 작가는 속도 처음에 실린 김홍도님의 실름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그 김홍도 선생님께서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을 되게 생동감 있고 막 현실적으로 막 그림에 나타내셨는데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씨름이 되게 역동적이고 또 거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씨름 속 장면을 저희가 한번 여기 박물관에서 한번 재현해보자, 씨름 한판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길고 선생님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모란도 힙합 병풍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혹시 병풍도 의관에서 만들어 오신 건가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란 병풍을 이제 코스프레 했는데요. 이제 보통 유물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고
딱딱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병풍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머니 집에 가면 볼 수 있는 약간 일상적인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모란 병풍의 모란을 의미하여 있습니다. 모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궁중에서 이제 꽃의 여왕, 꽃의 화로, 화로의 꽃으로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궁중 여인이라는 조선시대 그림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모란 자체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화려함으로 모란의 뜻이 부귀와 그리고 이제 화려함, 화로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팀까지도 다 만나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부 팀들도 앞으로 좀 모셔볼게요. 다 함께 모셔봐요. 이제는 우리가 심사를 해볼 텐데요. 심사 결과를 발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심사평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용 심사위원님, 우리 2부 그리고 1, 2부 모두 해서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참가자분들께서 위에서 아래로 보실 때 좀 많이 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지금 아래에서 길을 올려다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무슨 마음이 조금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진짜 다양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심사평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부탁스러운 제안 하나 드려도 좋습니다. 시민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만 심사평을 드려도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시민분들 중에서 오늘 좀 소감 한마디 하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셔도 좋고요. 부모님들 혹은 성인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난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혹은 오늘 여기 오셔서의 소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없을까요? 자, 혹시 없을까요? 네. 네.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사실 이 해수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아쉽지 않은 정말 네. 너무 처음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문화 유산을 이렇게 다들 너무 진심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투구가 시즌2가 있으면 저도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준비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이런 네,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추박이 살아있고 네, 살아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한 분 더 나가볼게요. 혹시 있을까요?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서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본 것 중에서 이 팀이 제일 멋졌어요 하는 팀 있을까요? 혹시 있을까요? 내가 얘기해보겠다. 없나요? 자, 지금 딱 봤을 때 나의 원픽은 뭐다? 자, 몇 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긴 분, 무슨 색상, 이렇게 말씀. 은색. 우리 지금 여기. 석탑. 맞나요? 맞나요? 가장 멋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반짝반짝한 거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사위원님께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별 심사위원님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너무 재밌게 본 행사였고요. 모두가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유쾌하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참가자분들이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죄송합니다. 강신욱 심사위원님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우선 놀랐던 소리를 들어보니 더 값진 그리고 멋있는 콜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몰랐던 어떤 그 작품들의 코믹 그런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의 스토리를 조금 공부하는 기회가 됐고 지금 와주신 모든 분들도 많은 공부가 되시고 감회가 좋은 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규린 심사위원님께도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의상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으로 재해석하고 약간의 스토리를 살리려고 했던 부분이 인상 깊었고요. 지금 제 자리에서 보면 날씨 때문에 이렇게 실루엣이 좀 더 강하게 물론 역광처럼 붙여서 되게 다들 멋있으세요. 그런데 수고하셨고 정말 멋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이동한 지사위원께도 여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이 작품 소개라는 이제 본인 소개를 언제부터 심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심사 전부를 제가 뭐 고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심사평들을 들으니까 아니 그 작품 평들을 들으니까 더 좀 더 와닿는 그런 작품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의마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몰랐던 정말 처음 보는 인물인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다라는 그런 작품 설명을 들었을 때 진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번 편에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고도 느끼셨던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진행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고 진행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심사 결과 발표만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상은요. 5개의 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기상인데요. 와, 인기상이요. 우리 시민분들이 보시면요. 포토를 중심이 오른쪽으로 저희 스티커를 통해서 저희 인기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해 주신 현장 반응을 통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인데요. 인기상 발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종 판단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인기상입니다. 바로 이름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인기상 축하드립니다. 손명준님 축하드립니다.
미리 대상관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대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과연 누구의 결혼할지. 여기 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참가번호 8번 이민님의 경찰사의 17 좋을까요? 현장 스태프분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단위를 보니까 위에서 하는 게 좋을지 제일 2층 아래에서 하게 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네. 좋습니다. 됐을까요? 한 번 더 찍을까요? 좋아요. 이번에는 우수상의 전민경 부추가 되셨습니다. 전민경. 네, 장려상의 전민경 부추가 되셨습니다. 장려상의 전민경이. 네, 전민경이 앞으로 모셔볼게요.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더 신나게 사회에 만나